일단 저희가 최근 스크림 전적도 나쁘지 않고 열심히 준비 많이 했는데 결과로 잘 이어져서 기분이 좋고요. 네, 앞으로도 1라운드 잘 마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선수들 전원이 전부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연습할 때 이제 되게 집중력을 잘 발휘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메타가 피지컬이 굉장히 중요한 메타고, 그리고 이제 바텀의 이후 메타가 이제 무너지면서 챔프폭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저희 바이퍼 선수가 챔프폭이 굉장히 넓은 편이고, 이제 다른 라인 선수들도 전부 챔프폭이 넓은 편이라 피지컬도 다 좋고, 그래서 네, 지금 메타는 저희한테 좋은 메타 맞는 것 같아요. 바이퍼 선수는 피지컬도 뛰어난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하는 선수라, 제 생각에는 전 포지션으로 어딜 가도 솔로 랭크 챌린저 정도는 찍을 기량이 되는 선수 같고요. 네, 진짜 모든 챔프 다 잘 다뤄서 저도 좀 신기해요. 아쉬움보다는 이제, 아 그렇죠, 없진 않죠. 저도 이제 경기 많이 하고 싶고 뭐 그런 욕심은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초비 선수도 폼이 많이 올라왔고 지금 메타에 되게 또 잘해주고 있어서 아쉬움은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팀의 승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해서 네, 그냥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저 개막전 할 때는 약간 긴장을 좀 했었는데, 이제 네 번째 매치 치르고 나선 오늘은 긴장도 안 했고 되게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기대가 좀 많이 되고요. 저희 여태 해온 것처럼 계속 준비 열심히 해서 붙으면 네, 자신 있습니다. 일단 3등 안에는 드는 게 제 개인적인 꼭 이루고 싶은 목표인데, 더 위로 갔으면 좋겠네요. 챌린저스 때부터 되게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저희가 못 보여드린 재미있는 픽이나 플레이들, 전략들 많이 있으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